하나, 둘, 셋, 넷.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현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여러분들 이소룡 다 아시죠? 이소룡이 했던 운동들 중에서 추감기 전완근 단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훈련을 하면 이소룡과 같은 전완근을 가질 수 있을지, 저랑은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언마인드사의 추감기 기구인데요. 두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두꺼운 축에 속합니다. 그죠? 많이 두껍습니다. 손가락이 안 닿아요.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좀 얇을 텐데 팔씨름 선수는 특히나 손의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나온 겁니다. 밑에 이제 중량 원판을 낄 수 있는 로딩핀이에요. 홈머신 제품이고 이걸 이용해서 원판을 걸고 이렇게 5kg 무게를 세팅을 했고요. 리스트 컬 방향으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들기도 힘들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아. 지금 딱 두 세트 했거든요, 여러분. 딱 했는데 이 위쪽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와요. 바로 올라오네요. 그리고 어깨 자원도 들고 있을 때 많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아웃사이드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. 자, 우선은요 여러분, 들고 있어서 그런지 위쪽에 대한 자극은 계속해서 와요. 근데 이쪽으로 말 때 리스트 컬 방향에서의 자극은 솔직히 너무나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느낌이 와요.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이것의 단점을 보완한 고정식 추감기예요. 자, 여러분 보이시나요? 양쪽에 이제 베어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드는 힘 없이 순수하게 정말 뒤로 제끼거나 많은 강한 손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중량은 제가 40kg 세팅했고요. 자,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여덟, 아홉, 열. 훨씬 더 큰 자극을 손바닥과 전완근에 줄 수 있는 것 같고요. 중량을 한 10kg 정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50kg입니다. 와, 얼굴 빨개진 거 보이세요, 여러분? 50kg 확실히 강하네요. 전완근의 자극도 자극이지만 이 손바닥 쪽에 상당히 강한 자극이 옵니다, 지금. 이걸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돌아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잡고 있으려면 아주 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. 이 훈련을 꾸준히 해주면 강한 손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, 많이. 그래서 이 훈련은 제가 앞으로 좀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고요. 이걸 어디서 파냐? 몰라요, 나도. 사실 저는 별로 이거를 뭐 좋다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. 팔씨름 선수들도 추감기를 하는 선수 제가 본 적이 없어요, 거의. 해보니까 특히 손의 자극에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감기 운동이 좋냐? 엄청 좋다. 팔씨름에 도움이 된다? 일반적인 추감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고정식에서 고중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감기 훈련으로는 팔씨름에 도움이 안 되냐? 그럼 이걸 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들고 했단 말이죠. 어깨에 걸리는 이 부하 때문에 우리가 고중량을 들지 못했는데 내린 상태에서는 그게 별로 상관없거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네. 이거예요. 그냥 들고 할 때랑 고정식에서 할 때 그 중간, 고정식에 조금 더 가까운 손바닥에 손가락 이런 손 자원에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느껴지고요. 실제로 팔씨름에 도움이 될 것 같냐? 이렇게 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
이소룡이 추강기 과연 그의 전환근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운동이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. 그리고 활용법에 따라서도 팔씨름 선수한테 얼마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거 굳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